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항상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어쩌다가 마음이 내킬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늘 마음이 내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일관성을 배우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추우면 우리가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몸이 떨리죠?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우면 땀이 납니다. 땀을 내서 체온을 내리기 위한 거예요. 몸은 외부 환경이 변할 때마다 몸의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몸을 항상 그때그때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상처가 나면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몸이 반응합니다. 눈에는 늘 물기가 있어야 돼요. 먹은 게 많으면 배설을 하고 배가 고프면 먹죠. 몸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항상성이 깨진 상태를 병이라고 해요. 혈압이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면 고혈압이라는 병이고 눈에 물기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안구건조증이죠. 다 병입니다. 마음에도 항상성이 있어요. 우리는 늘 평안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항상성이 깨진 것도 병입니다. 기쁜 마음이 계속되는 것도 조증이라는 병이고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는 것도 우울증이라는 병이죠.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것도 마음의 병이고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걸 가장 못해요. 너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해야 하는데 무지합니다. 늘 사랑해야 하는데 미워해요. 늘 인내해야 하는데 참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엄청난 많은 숫자의 군사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서 축하는 못할 망정 따지는 거예요. 왜 싸울 때 우리는 안 불렀냐? 왜 우리는 그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느냐? 우리 무시한 거냐? 그래서 기드온은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넘깁니다. 2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꿈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의 좋은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다 따고 남은 별 볼 일 없는 꿈물포도가
끝물 포도가 훨씬 낫다. 이것처럼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다 라고 치켜세워줬고 에브라임은 노여움을 풀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관계적인 실타래를 잘 풀었던 기드온이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이상해져요. 7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하고. 너무 잔인한 말이 나오죠? 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겠다. 왜 아까는 좋은 상태였는데,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사람은 지갑에 돈이 있는 것처럼 의지력의 총량을 갖고 산대요. 그래서 의지력을 쓰다가 다 쓰면 폭발하게 된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의지력이 10만 원 있었는데 일단 출근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 5만 원을 쓸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가족끼리 다투느라고 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출근길이 막혀서 2만 원을 썼어요. 그럼 벌써 8만 원을 쓴 거죠. 2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져서 만 원을 썼고 후임이 일망쳐서 만 원을 써버리면 의지력을 다 쓴 거예요. 어느새 내 손에는 끊었던 담배가 있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참고 있었던 맛있는 음식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의지력을 다 썼거든요. 이젠 못 참겠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생활이 만성이 되면 어떨까요? 늘 의지력이 없는 상태. 그런 청소년들, 그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하느라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느라 늘 힘들어서 늘 무기력하고 늘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의지력이 바닥인 상태인 젊은 사람들이 참 많고요. 어른들도 참 많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의지력이 바닥 상태로 사는 거예요. 기드온은 의지력을 다 썼나 봐요. 에브라임이 막 따지는 것 때문에 한 5만 원치는 쓴 것 같아요. 승리했으니까 축하해줘도 모자란데 막 따지고 드는데 어이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참고 타이르느라고 의지력을 썼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리고 이미 미디안과의 전투를 벌였어요. 그때 의지력을 또 3만원치는 썼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거든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배까지 고팠대요. 우리도 피곤하고 배고프면 예민해지잖아요. 의지력을 그만큼 다 쓴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배고파서 숫곳 사람들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는데 거절까지 당합니다. 분노할 사람들한테 갔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또 거절당합니다. 전쟁도 치른 상태에서 피곤하고 배고픈데 거절까지 당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따지고 드는 것도 참으면서 잘 타일렀어요. 모든 인내, 모든 의지력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한 거죠. 가시와 찔레로 찢어 죽이겠다. 우리 모습도 비슷합니다. 자녀 때문에 폭발할 때가 있어요.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온유와 인내와 평안의 모습 다 써버리고 항상성을 유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좋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로
늘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죄가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늘 거룩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필요할 때, 의지력을 다 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버틸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달라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함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항상성, 늘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다 보면 늘 무너집니다. 늘 실패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하는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죠. 항상 거룩하기라는 것은 항상 거룩하기란 항상 어렵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늘 좋은 모습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평안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가장 좋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병이고요.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병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의 항상성을 유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죠. 너무 나약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